사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기술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는 자율주행을 잘하는 업체들을 저희 이제 플랫폼에 좀 이제 활용을 하게끔 좀 만드는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하고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고도화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테슬라 차에서 올라오는 이제 수십 이제 테라바이트, 뭐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객시 인프라, 그치. 뭐 내비 인프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잘 이제 분석하고 이걸 이제 알고리즘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좀 인프라가 사실 아마 전 세계 어느 이제 업체보다 좀 많이 있는 포텐셜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좀 이제 경쟁 무기로 좀 삼고 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힘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동차 혹은 뭐 이동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공하냐? 네, 네? 재정우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예전에 참 그 그리스 신화에 많이 비유를 했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에르메스.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그 전령신 아닙니까? 맨날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나 저는 에르메스는 빽 뺑갱이 되게 사시고요. 뺑 말고 그거 돈 있어도 살 수도 없대요. 그렇죠. 그거는 당근마켓이 더 비싸대. 네? 아 중고가? 중고가 더 비싸. 왜냐면 아. 신제품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백에선 명품으로 인정받는 에르메스. 하지만 원래 에르메스는 그 전령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요. 이게 날개 달린 마차 타고 다니는 그렇지. 에르메스. 오늘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모셨는데 결국 돈과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제일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모빌리티. 모빌리티죠. 네. 이제는 모빌리티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계신 분들 모시도록 하죠. 먼저 국민대학교 권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권영주 교수님 자동차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원래 이제 권영주 기자. 네. 유명했죠. 자, 우리 권영주 교수님. 모든 자동차에 관련된 거 탁 이슈 뜨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분. 네네. 근데 교수님으로 변신하셨어요. 몇 년 되셨죠, 교수? 벌써 4년. 벌써요? 했으면 네. 5년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권영주 교수님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장성욱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이동 연구소와 미래 네. 사업실 맡고 있는 장성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원래 장 상무님은 현대차 계시잖아요. 네, 이전에 현대차에 있었습니다. 네. 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 뭐 둘 다 뭐 훌륭한 기업입니다. 네, 훌륭한 기업이고요. 아, 전형적인 상무스러운 그런 거 말고요, 좀. 네, 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 뭐 이름부터 조금 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젊은 사람들도 많고, 네, 네 뭐 애자일하게 일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하시는 게 뭐예요? 네, 저는 이제 미래 이동 수단과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둘 다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 주행, 그다음에 정밀 지도, 디지털 트윈, 뭐 UAM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미래의 생활을 좀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떤 기술로 만들 것인지 이걸 두 개를 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넥스트 모빌리티라고 주제로 컨퍼런스 한번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 네모. 예. 네, 넥스트 모빌리티. 그게 2월 10일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그때 나온 이야기들도 좀 잘 오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검증을 저희가 또 다 할 수 제가 어지간한 건 합니다만 또 우리 교수님께서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검증으로. 아, 네. 네. 아, 도와주러 나오신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아, 검증단이에요, 저희. 저와 그러시구나. 같이. 예.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뭐 괜히 기업들은 또 막 꿈 같은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저 까칠 역할을 하는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까칠 역할. 네. 살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기자 시절부터 좀 까칠했거든요. 네. 아, 제 손에 피 많이 묻혔었어요. 과거에. 아, 우리 저 교수님은 참 워낙 자동차 좋아하시고 하니까 어떤 차 타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차 여러 대 있어요. 그냥 좋은 차... 바로 생각하는 걸 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스스로. 아, 그때 제가 한번 여태 푸조 탄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푸조는 예전에 조금 탔었고요. 네, 디젤을 좀 타다가 요즘 네. 이제 디젤 안 되니까 네. 요즘 이제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하이브리드 네, 좀 타고 있습니다. 잘 만족하시고 계시네요. 네,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굳이 브랜드는 얘기 안 하는 점. 왜냐하면 균형감. 자동차 회사도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내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탐방을 한번 갔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장 저 회장님 그 앞에 보면 그 주차장 안에 있잖아. 아. 그 차가 어? 에쿠스도 있고 또 체어맨도 있고 쫙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맞아요. 아니 회장님 차 못 타세요. 그러니까 현대 갈 때는 에쿠스 타고 대우 갈 때는 체어맨 타고 삼성 갈 때는 SM 타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옆에 또 외제차가 딱 한 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야 그랬더니 그거는 어디 놀러 갈 때 타지.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님들은 차가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회사별로 하나씩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자, 여튼 오늘은 미래의 모빌리티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우리 박사님께서 좀 상무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저와 교수님이 검증하고 아유. 돈 얘기는 우리 또 김프로님이 나는 그냥 여기 꺼둬놨. 저 차 좋아해요. 보리자루 안에 1억짜리 타도 2천만 원짜리 차가 되고 1천만 원짜리 차 타도 천만 짜리 차는 없구나. 하여튼 저는 하여튼 뭐 가성비 좋은 차를 일단은 좋아합니다. 네. 현재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고 있습니다. 네. 성공한 남자들의 네. 공식이죠. 보통 네. 이제 사직서 내고 타죠. 뭘요? 광고가 그랬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랜저가 광고가 성공한 남자들 회사에 사직서 내고 그러면서 딱 네. 봉투를 두고 나가는데 직원들이 어? 아, 맞아. 그 광고, 맞아. 아, 그 광고 컨셉 좀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하여튼 뭐, 자동차 정말 요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고, 또 뭐 전기차 뭐 이쪽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무님이, 지금 박사님이 그리고 계시는 미래 이동수단 혹은 뭐 모빌리티는 어떻게 될 것이다. 큰 그림 한 번만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좀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그 저희 네모 202 행사에서도 좀 많이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모빌리티라는 것은 아까 이제 에르메스부터 좀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의 이제 그 생활 환경에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 축으로 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시대도 워낙 이제 물류 배송, 서비스 배송이 많아졌지만 이동 자체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축입니다. 사실 모빌리티 회사지만 모빌리티를 없애는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동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 이동 경험을 어떻게 이제 혁신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을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일례로 제가 이전에는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려면 맛집을 갔었고 쇼핑을 하려면 제가 이제 쇼핑 곳에 갔었고 네. 다양한 이제 그런 이동을 이제 해야만 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건이 오고 이제 음식 배송하는 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쇼핑을 해서 배송이 되는 것도 너무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도 이제 제가 원하는 장소로 이제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굳이 몸소 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주체가 바뀌는 건 내가 가냐가 아니고 물건이 물건과 된다. 서비스가 아, 그렇죠. 간다. 보통 그런 이제 이동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서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군가 갖다 주니까 내가 갈 거리를 그 사람이 늘리니까 네.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이동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식당을 간다 치면 제가 식당까지 1km 딱 가면 되는 끝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배달을 해주려면 그 배달해 주신 분은 그 식당까지 가서 물건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의 총량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진 않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계산하면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음식을 하나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여러 집에 갖다 준다면 한 번에 물류의 개념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동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그 나름대로 정의한 이동의 3요소가 있어요. 네. 제가 어디 가서 늘 얘기하는 첫 번째 이제 이동을 하려면 무엇이 이동할 것이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동의 주체가 네. 필요할 것이 이게 사람이냐 물건이냐 이런 그렇죠. 개념이 될 거고 그럼 이 주체에 따라서 선택되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여객이냐 화물이냐 뭐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동수단이 마지막으로 이동할 이동 경로하고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보통 이동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사람과 화물의 이 구분법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요소인 이동 주체가 점차 무의미해지니까 이동수단은 또 운전자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운전자가 없으면 그것이 사람을 실어 날라도 되고 물건을 실어 날라도 되고 공간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동수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싸움에서 결국 누가 먼저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키고 통합시키느냐 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모빌리티 행사를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카카오 모빌리티가 준비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꿈꾸는 그 이동 네. 모빌리티는 뭡니까? 네. 저희가 꿈꾸는 모빌리티는 정말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행동 패턴들을 바꾸고 싶다라는 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고 이제 사물과 서비스의 이동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동 자체를 내가 한다면 내가 이동하는 이제 공간 자체를 바꿔주고 싶다. 내가 네. 공부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쇼핑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업무하는 공간 아니면 뭐 유희를 즐기는 이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러한 이제 아예 생태계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과 인프라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들과 이제 데이터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좀 이제 좋은 인프라들을 갖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좀 이제 기술들과 이제 사업 모델들을 좀 이제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저 경험하는 건 이제 보통 택시 부를 때는 대리운전이거든요. 현재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이동수단 같은 데 안에가 완전 공간이 자체가 목적이 네.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되게 먼 얘기는 아닙니까? 혹시 한 20년, 30년 뒤에? 아니, 그 자율주행 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죠? 언제쯤으로 혹시 시점을 보고 계세요? 사실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 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네. 2010년 이제 그때 이제 구글이 막 열심히 자율주행을 할 때만 해도 야 2017년, 2020년 전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된다 이런 네. 이제 또 업계 말씀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사실 매일매일도 자율주행은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판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시범 운행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이 되려면 선결돼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도 바뀌어야 되고. 네, 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보험 체계라든지 또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인식. 이제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사업과 어떻게 좀 이제 융화를 할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025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스케일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2030년도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이면 아주 뭐 느슨하게 잡은 거고요.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세계 곳곳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의미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기술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적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것이냐 법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술은 열심히 개발해서 1년 만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 하나 만드는데 그렇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법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동일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자라고 했을 때 자동차 회사는 서비스를 하지 않겠죠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운송회사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운송회사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를 판매하게 만들어주는 정부가 책임져라 그러면 총부가 왜 책임을 지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들은 2030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아직 어느 누구도 그 논의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가는 방향이라는 게 결국 어쨌든 뭐 정부가 막 법 만들고 막 이게 어느 도시 하나를 완전히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결국 각계격파로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 혹은 그쵸. 그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진 자율주행 회사들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바뀌는 그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현재까지 나온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이 제일 지금 앞선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뭐 자율주행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좀 진영들이 좀 나눠지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전에 이제 3프로 TV에서 김준성 아날리스트님 나오셔서 뭐 테슬라 분석하신 내용도 굉장히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잘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느 회사가 가장 앞서가느냐에 대한 질문은 뭐 조금 제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느 회사가 데이터와 경험이 가장 많으냐로 이제 좀 달리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분명히 그렇겠죠. 맞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들을 이제 기존부터 이제 개발해 오는 그런 이제 경험이나 이제 휴먼 베이스로 따지면 뭐 구글의 웨이모를 절대 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기술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자율주행을 잘하는 업체들을 저희 이제 플랫폼에 좀 이제 활용을 하게끔 좀 만드는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자체도 물론 하고 있지만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네.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고도화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테슬라 차에서 올라오는 이제 수십 이제 테라바이트, 뭐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는 거죠. 뭐 택시 인프라, 그쵸. 뭐 내비 인프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잘 이제 분석하고 이걸 이제 알고리즘 고도화에 그렇군요. 활용할 수 있는 좀 인프라가 사실 아마 전 세계 어느 이제 업체보다 좀 많이 있는 포텐셜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좀 이제 경쟁 무기로 좀 삼고 좀 열심히 좀 달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걸 좀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게 좀 떼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동 수단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술의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잘 정확하게 이동하게 만들어줄까는 데이터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으로 가면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했는데 미국의 수많은 자율주행 기술 중에 GM께 제일 1등이라고 그랬어요. 테슬라가 6등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그렇죠. GM이? GM의 네, 크루즈. 슈퍼크루즈가 네, 1등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있었거든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 조사기관이 한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느냐 까지 개념을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한 거고 그 점에서 이제 GM께 1등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데이터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 데이터 기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테슬라가 아무래도 먼저 시작했으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다가 필요할 땐 떼어졌다가 또 합쳐졌다가 떼어졌다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의 그러면 자율주행 그 수준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가 네네네. 그렇게 안 뒤져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기술들은 네.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뒤질 것 같아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능 만드는 회사는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판동 가지고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이미 시범 끝냈고 상용화 올해 곧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주도권의 싸움에서는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네. 이제 각 나라별로 이거를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가 워낙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그 나라의 도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말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소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도로 데이터를 파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런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야 예를 들면 저 도시에서 해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어디서 원활하게 그 구현해내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중국은 그냥 하면 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진짜 세종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경미한 사고 한번 나면 난리 나죠. 일단 스톱이거든. 그죠? 지금 상암동에서 시범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뭐 접촉사고 한번 나면 스톱이에요. 스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에 이거에 대한 밸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게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중국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테슬라가 굳이 중국에다 저렇게 공장 때려치고 막 하는 것도 나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중국 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대형 스케일로 합니다. 뭐 수백 대는 이제 기본이고요. 뭐 수백 대, 수천 대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뭐 자본력도 막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휴먼 리소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김 프로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부에서 얼마나 이거를 이제 푸시를 그러니까. 해 주느냐, 서포트 네. 해 주냐인데 그래서 뭐 중국은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에서 제일 핵심되는 기술이 뭡니까? 아, 사실 이 부분은 뭐 갑론을 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보통 이제 두 개 진영을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라이다라는 이제 예, 센서를 사용하는 이제 뭐 예. 구글 웨이모라든지 아까 GM 크루즈라든지 그렇죠.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라이다 진영에 있고요. 이제 테슬라 는 이제 라이다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쓰고 있고 네. 비전 기반이고 뭐 모빌아이라는 이제 인텔에 인수된 업체 등이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인지를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인지를 할 때 라이다를 갖고 왔느냐, 라이다를 이제 안 갖고 왔느냐에 이제 진영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느 진영이 결국에 이제 최종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라이다의 장점은 굉장히 이제 고정밀의 이제 정보들을 갖고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뭐 비용이 비싸죠. 네. 비용이 비싸고 내구성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정밀 지도에 많이 이제 기반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보는 내비게이션 지도보다 정말 이제 그 수십 센티미터의 정밀도를 갖고 하는 이 정밀 지도가 필요한데 이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허들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다 진영이 많이 공격을 받았었고 하지만 이제 라이다가 없는 비전 기반의 이제 진영인 경우에는 이런 뭐 정밀 지도가 이제 굳이 없어도 되고 비전 기반으로 하면 되지만 사실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테슬라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이제 로버스트한 기술을 누가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정밀지도에 기반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다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안전한 쪽으로 저희는 좀 가고 있습니다. 정밀지도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스트리스라는 이제 국내외 이제 최고 이제 정밀지도 업체를 좀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낮은 단가로 고품질의 지도를 좀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밀지도랑 어느 정도 정밀하고 우리가 네. 보는 그냥 일반 지도랑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지금 좀 자료 화면으로도 좀 네. 이제 보실 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정밀 지도라는 부분은 사실 그 기계를 위한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는 사실 이제 그림도 좀 이제 예쁘게 나오고 내가 어느 차선으로 가고 어디서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밀 지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게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수 센치에서 수십 센치미터의 정확도를 가져야 되고요. 여기는 차선이 몇 차선이 되어져 있고 뭐 곡률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경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연속이 되어 있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입체적인 이제 3D의 정보를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보는 지도보다 훨씬 이제 뭐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 지도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라이다 기반인가요? 맞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와 그다음에 이제 GNSS라고 하는 이제 위치 보정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네. 사실 지도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네네, 지도잖아요. 네네, 네네. 정밀 지도는 그것과 함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율주행차인데 정밀 지도를 갖고 있으면 아, 저 그 가로등에서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내 표지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알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거 혹시 자동차에 저장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실시간 통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네. 이제 뭐 벡터맵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간소화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차가 아. 정확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이제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이제 이미지 그림도 이런 이제 뭐 TIFF나 이제 비트맵은 굉장히 크지만 네. 이제 JPEG 같이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 정밀지도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것을 이제 벡터맵으로 이제 굉장히 HTML 간소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좀 차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갖추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기 예를 들어 남한 전체 도로를 네. 다 커버한다고 치면 네. 저게 뭐 몇십 테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지 않아요? 몇십 테라보다 사실 더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확한 이제 지적이시고요. 네. 정프로입니다. 네. 네. 아니, 통상요. 통상 정프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흔들면서 질문할 때는 네. 본인이 뭐 뭔가 하나 잡으신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입니다, 네? 제가. 네. 그렇게 여기 손을 이렇게 흔든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네. 모든 전국의 HD맵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일부 이제 특수 지역에 대한 이제 정밀지도가 네, 필요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가 이제 부산까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이제 특정 지역의 이제 정밀지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고속도로 이제 일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이 필요한 네. 거라서 전국을 사실 다 커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압축을 해서 전환하기 때문에 오버 디 에어로 OTA로 이제 계속 좀 업데이트도 좀 해줄 수 있고 좀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네, 좀 네. 있습니다. 필요한 네. 곳들은 하여튼 뭐 좀 자외선 막 이렇게 통신받아 일단 써놓고 왜냐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달리다 갑자기 통신 끊어지면 굉장히 네, 네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쨌든 자동차 내에는 지금 현재 내 주변 반경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저 맵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맵이 아예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끊기는 상황에도 자동차는 네. 당연히 이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이제 통신망이 계속 이제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암용 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이제 양산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지도 아주 고도로 정밀한 지도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네.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혹시 말씀드리면 이제 유럽에서도 차를 몰아보고 미국에서 차를 몰아보고 한국에서 차를 몰아보면 네. 진짜 엄청나거든요. 한국 그 지도의 정밀도라는 게 네. 그냥 내비에서 나오는 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속도 그쵸. 방지 턱까지 나와버리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그런 상상 안 되거든. 아파트 단지 들어갔는데 뭐 거기에 뭐 무슨 턱이 있고 이런 건 아예 요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거는 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다 일일이 다 아, 뭐.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네. 보통 이제 안 궁금해? 아, 저는 알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정밀 지도는 그 네. MMS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이제 그 매핑 시스템이라고 네. 아마 이제 가끔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막 차에 막 엄청나게 이제 큰 장비들도 그러니까, 있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쫙 이제 촬영을 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촬영을 했을 때는 지금 보여주는 이런 화면과 같이 이제 3D로 이제 포인트 정보들을 다 갖고 오고요. 사실 김 프로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하지만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다 과속방지턱의 위치, 표지판의 그러니까. 위치를 모두 다 할 수 있느냐를 한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자동화율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는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사람의 손을 이제 탈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보통 이제 도화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이제 도화니까 이제 지도를 그린다라는 뜻이고요. 일종의 수작업이 들어가는 수작업입니다. 네, 수작업이 들어가지만 이제 점점 이제 자동화 비율은 그렇군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도 기술이 더 앞선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도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도를 보통 잘하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그 독일 OEM들이 이제 투자한 그 히어라는 업체도 있고 뭐 탐탐이라는 업체도 있고 네네. 당연히 미국의 구글 이제 구글 맵 네, 이제 지도도 이제 잘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 네. 많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일찍부터 좀 지도 사업에 좀 많이 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좀 유리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뭐랄 이렇게 집적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 수작업을 하려면은 네. 저 아리조나
나서 사망한다는 분들 하라면 답이 안 나올 거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환경이죠. 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도 기술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달을 해져 있고요. 네. 사실 미국의 이제 리프트만 하더라도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고정밀 지도를 이제 막 이제 막 투자도 하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전부터 기존 내비게이션 기술과 좀 접목을 해서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굉장히 뭐 유망한 기업이 한국에 많이 뭐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김종호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고정밀지도를 네. 현대판 대동여지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지도가 중요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 자동차가 나중에 혼자서 운전한다는 전제하에. 얘가 위치를 잘 알아야 어디까지 갖고 와.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지도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이제 전국 지도 차에 하나씩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차에. 네네네.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 등장하면서 항법 지도로 바뀐 거고 그 항법 지도에서 이제 지금 ADAS 지도로 조금 보도화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정밀 지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DAS 그 운전자 지원 장치 같은 경우에 쓰는 그 지도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네. 거기 이제 도로의 곡률이라든가 경사로 이런 게 다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정밀 지도는 뭘 인식하냐면 도로의 표지판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시속 30km 구간 네네네. 구간으로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라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표지판을 보고 인식을 해서 얘가 30km로 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가 있어야만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갖다 주든 사람을 이동시켜 주든 그 지도 베이스로 가는데 정밀 지도는 보통 오차 단위가 3cm 정도예요. 센치 단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심을 시켰다 네. 배달을 시켰다 그러면 그 요 앞에 오는 거죠. 정확히. 근데 이제 잘 못 찾으면 입구가 어디예요? 전화해야 되고 왜냐면. 얘가 혼자 온다 그러면 사람 없이 온다 그러면 전화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가 정확하면 예. 이동하는 모든 산업을 거기에다 베이스로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도는 일단 어떻게 보면 고정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래 모빌리티는 가변적인 거 있잖아요. 교통량이라든지 네. 거기에 예를 들면 상권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데이터 그 해석 능력이 없으면은 엄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경쟁력은 거기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좀 이제 많이 부르고 있고요. 네. 사실 지도는 김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스태틱한 게 맞지만 그쵸.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주기로 계속 이제 바뀝니다. 바뀌죠. 뭐 도로도 바뀌고 공사 현장에 따라 바뀌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량, 이제 운행의 흐름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러 이제 뭐 내비게이션 정보 또 택시에서 올라오는 정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은 특정 시간대에 뭐 교통량이라든지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지금 업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스타트업들에게도 이런 이제 교통량 정보라든지 이제 상권 분석 정보를 좀 이제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해당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뭐 어떤 뭐 상권에 대한 이제 뭐 어드바이스를 주실 그러겠네요.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부동산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상권 부동산 정보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야 더 이제 정확한 이제 데이터 기반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꼭 이 정밀지도를 자율주행 차에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이것들을 뭐 상권에 대한 뭐 어드바이서리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도시 기획부터 도시 건설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뭐 대형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런 루트들 이제 엔지니어링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원자력 발전이나 뭐 이슈가 있지만 그런 대형 발전소 건설물들을 질 때는 이런 이제 정밀지도 기반의 이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차량이 지나가는데 이 길은 못 가는 길이다. 맞아요, 맞아요. 뭐 고도가 안 된다, 중량이 안 된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사실 정밀지도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있습니다. 게 우리 권 네. 교수님도 뭐 주말에 가끔 골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지도상으로 나 이제 골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뭐 안 멀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까운 데 잡았네. 그리고 간다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그 엑시트에서 딱 나갔어.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막 왕복 2차선이 시작됐는데 그쵸. 오는 차가 다 화물차야.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좀 멀어. 근데 엑시 딱 나가지고 아, 돌게이트 차가 없어. 돌게이트 나가지고
그 예를 들면 골프장까지 가는데 거의 없는 데가 네. 있어. 네. 그럼 이제 훨씬 더 느낌이 좋잖아요. 네. 근데 오토모션 계속 막 15톤짜리 막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가까운 건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막 긴장하고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네. 다 분석해낸다는 거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방금 저 장경학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웨이모 프로젝트 시작할 때 뭘 했냐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딱 하루에 정해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코스를 날마다 운행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정보들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예측이 돼요. 특정일에 습도가 얼마일 때 어떤 이벤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왼쪽 길이 뚫려 있지만 이거는 10분 뒤에는 밀릴 것이고 그리고 저쪽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도착할 쯤에는 풀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측을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동의 최적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경험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을 옛날에 만났을 때 그 왜 그렇게 똑같이 하냐 그랬더니 장인애들은 예측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많이 한다고. 근데 대부분 모빌리티 기업들이 다들 추구하는 바고. 그러려면 이제 그런 운행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택시나 여러 가지 이제 네. 이동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좋겠죠. 카카오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 웨이모에 이제 자기 차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그쵸. 카카오는 택시 수만 대가 그리고 또 카카오 내비 쓰는 수만 맞습니다. 수십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시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네모2020 행사에서도 이제 기술 제품이라는 것들을 좀 이제,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기존에도 이제 다른 업체들, 뭐 구글이나 이제 국내 많은 업체들도 이제 내비에 대한 이제 API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제 길 안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파워풀했던 것은 좀 그 정프로님 말씀 주셨지만 그 실제 트래픽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미래 운행 정보라고 부르는데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는 어떤 좀 트래픽을 이제 예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 이제 택시나 이제 내비 데이터에서 계속 이제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품화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파트너사에 이제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배달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물류 배송 업체가 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권 분석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업체들은 뭐 자기들이 그 트래픽을 다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이제 기술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또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좀 뭘 주셔야 되겠네. 아 우리가 아니 카카오 내비를 내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 데이터를 가져가시잖아. 아 그렇죠. 그럼 네. 뭐 택시비를 깎아주든 아니면 네. 뭐 저 카카오 주식을 하나 주시든 뭘 하나 좀 줘요. 아니 내 거 데이터 가져다가 요즘 좀 어렵거든. 진짜 네, 어려워. 3%인데요? 어려. 3%가 어렵다니. 네. 아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워. 네. 좀 안 좋아요. 이게 보험사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줄어야 보험사가 돈을 그렇죠. 버는 구조잖아요.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원인이 운전자한테 워닝을 주는 거예요. 당신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러려면 그냥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운전 똑바로 하면 보험료 깎아줄게. 이렇게 시작하니까 보험료 좀 아끼려고 운전 습관이 좋아지니까 사고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초창기에 연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가지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운전자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진짜 네. 추월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절대... 항상 맨 1등이라 추월할 일이 없어요. 뭐가 1등이야? 맨 앞에 달리시니까 그건 아니고 앞에 차가 없을 때까지 나는 제한 속도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예전에 우리 부장님 내가 카풀에서 모시고 가면 그, 저보다 한 20살 많은 부장님이 내가 그랬다니까 야 김대리 진짜 운전 점잖게 하는구나. 아. 속 터진다는 얘기겠지. 아이고 아니에요. 언제쯤 얘기하세요. 내가? 아 형님 차를 타면 일단 그 손의 근육이 왜냐면 이게 손잡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이제 저 페달 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발에 힘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내가 운전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서툴러 과속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정도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워닝이 나오잖아요. 뭐 60km 제한 수용 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놀라셔서 그런지 계속 빨리 밟으시는 거예요. 네. 여튼 그건 이제 그렇고 제가 가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서울 올라올 때 집이 이제 대전이거든요. 고향 집이. 네.
일리 중부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맞아, 그거. 아, 느끼세요? 어. 완전 그거 잘못 들어가지고 빡치는 거 아니에요? 빡치기도 하고 가끔 내가 보면 지금 카카오 앱을 많이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 앱을 쓰실 텐데 네. 얘가 날 일로 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차가 정은 대로 안내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 정프로 차를 비롯한 한 200대쯤은 일로 보내고 네. 또 나머지 한 200명쯤은 그냥 카카오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절로 몰고 네. 절로 해서 카카오 직원들은 빨리 가게 해준다는 얘기야? 단순 안내를 넘어서 분배를 혹시 합니까? 아, 저, 사실 저도 뭐 술자리나 이런 곳에서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긴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가 되려면 볼륨이 뭐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볼륨으로는 사실 이제 효과가 거의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 정도가 되려면 정말 많은 마켓쉐어와 이제 볼륨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 트래픽을 아예 컨트롤하는 건 사실 근데 그건 좀 이제 위험한 발상이기는 하고요. 네, 뭐 저희는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충분히 가능은 하죠.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100대가 1로 가고 또 100대가 이제 2 고속도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200대 가면 갈리잖아요. 네,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100대 중에 한 80대는 자동차 회사 내비게이션을 쓰고 또 한 80대는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쓰고 또 한 80대는 다른 내비게이션을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 줄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이 중부 고속도로가 도로 정보를 따져보니까 좀 한가하더라. 동시에 주는 거죠. 셋 다. 네. 그러면 동시에 줘서 거기가 더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합니다. 내비 이 게이션 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시에 올 때 거꾸로 잘 해라. 생각해서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것도 거꾸로 네, 요령이다. 반대로 가요. 그래요. 반대로 가. 사실 그래. 그런 부분도 저희도 좀 반영을 해서 좀 알고리즘에 좀 들어가져 있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뭐 트래픽이 올라가는 이제 속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트래픽 올라가는 이제 속도가 보이면 지금은 단순 이제 도착 예정 시간만 보면은 일로 가는 게 좋지만 이게 트래픽이 올라온 속도가 보이면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이제 분산을 해줘야 되고 이 알고리즘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정교화 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반대로 가자고 했더니 네.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해 그냥 시킨 대로 가자. 아니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게 딸인데 1과 2가 있잖아. 네. 그럼 이제 속도 줄여 눈치를 보는 거야. 근데 1은 입이 막히고 있어. 네. 근데 1은 보니까 저 차도 안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견물생심이라고 2를 딱 타. 그래서 2km 딱 하니까. 서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제 그 저 1, 2 중부 1, 2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일로 가요 저는. 왜냐하면 아. 대안이 있잖아. 나갈 수가 있잖아. 맞아요. 아, 빠지는 길이 맞아요. 있으니까. 2는 호보까지 아, 못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대안 없는 길은 난 안 간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오. 항상 엑시스를 역시 엑시스를 염두에 두고 일로 간다니까. 그래서 한때 그 연구소 만드신 게 대한금융경제연구소였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안이 중요하죠. 된다. 항상 있어야죠. 곤지암으로 나가고 네. 천진암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안 되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갔다 오세요. 대안까지. 자, 여튼 뭐 그래서 그런 내비게이션도 우리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아마 주요한 사업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UAM도 네. 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UAM은 이게 언제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올까 이것도 아마 뭐 자율주행만큼이나 굉장히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져 있고 자율주행 논의랑도 좀 연결이 네. 되어져 있는데 사실 뭐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날아다니는 이동체를 뭐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뭐 깜냥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네. 그 이 이동체를 결국에는 이게 집에서 집으로 이동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이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집 앞에서 집 앞으로 비행기 타고 그렇죠.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인프라가 다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 처음과 끝은 이제 지상 이동 수단이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연계하는 지상 교통 수단과 연계해서 최적 경로를 찾고 이제 네.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연구를 좀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현대자동차하고 좀 많이 협조해야 되겠네요. 현대자동차도 뭐 잘하고 계시고 뭐 한화시스템즈도 잘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이제 뭐 국내외 업체들 다 좀 네. 뭐
논의를 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UAM은 좀 진짜 많이 먼 얘기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상용화 시점은 2025년, 26년, 앞으로 3, 4년 뒤 정도 얘기하거든요. 25년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자율주행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은 해요. UAM이? 네, 자율주행은 장애물이 워낙 많잖아요. 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인 공감대의 문제도 있고 컨센서스도 네. 있는데 UAM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네. 빌딩만 피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 뭐 도로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제조물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한번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나지 않도록 이제 결국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UAM 만드는 그 스타트업 사장님 한번 만났는데 그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 대형 항공기 여객기가 떨어질 확률이 천만 분의 1이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가 5천분의 1인가? 뭐 하여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지금 UAM이 목표가 100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000번 비행을 하면 한 번 정도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안 탈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위험할 수 있는 어쨌든 위험성은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그 위험성을 줄이는 게 과제인데 그 줄이는 거를 여러 가지 하드웨어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로펠러가 적어도 8개 이상은 갖춰야 되는데 그 8개가 하나의 배터리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라 각자 배터리로 왜냐하면 한 3, 4개가 맛이 가도 나머지가 뜰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성이 좋아서 제도적인 문제만 받쳐준다면 오히려 더 빨리 네.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UAM은 운전하는 분이 있는 거죠. 네, 운전하는 자율은 아니죠. 아 근데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돼서 이게 오히려 자율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훨씬 편하죠. 사실 지금 여객기도 보시면 이제 기장님들이 뭐 기장님 계시긴 하지만 사실 많이 개입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뭐 이착륙 시점이나 근데 위에서는 사실 상공에서는 크루징을 많이 하시고 자율 크루징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UAM에서는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좀 뭐 편하 뭐 더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네. 진짜 그거는 제가 UAM 나오기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진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 비밀인데 여의도에 펀드 매니저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의 최대 고객이 어딘 줄 아세요? 아, 이 펀드 매니저들 아니죠. 애널리스트들의 최대 고객이 어딘 줄 아세요? 전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주에 네, 있어요. 있죠. 서울에 강남에 있다 이사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펀드 매니저 20분 만나려고 그치. 어떻게 하냐면 KTX 타러 가가지고 또 거기 또 익산역까지 가가지고 또 택시 타고 거기 가야 돼. 그래 하루 갔다 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네. 거기다가 이제 외국에서 온 또 세일즈맨들이 또 거기 또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 여의도에 거기 저기 색강에 거기 착륙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서 헬기를 내가 하나 사가지고 헬기 합승해가지고 예약 받아가지고 증권회사 쫙 증권회사 아는 사람 많으니까 자 몇 시 차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야 그걸 해가지고 에? 여의도와 그 전주 국민연금 거기 셔틀을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명한테 얘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형님 내가 한 달에 한 번쯤 가는데 그냥 KTX 탈랍니다. 아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죠. 네? 다만 이제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용자도 많아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비용을 떨어뜨리려면. 근데 이제 UA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동의 비용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UAM은 네.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 목표가 2025년도에 영 정도에서 여의도까지 띄우는 거예요. 아. 실제로 계획돼 있고요. 지금 이제 혹시나 몰라서 도심은 거쳐오지 않고 한강길 따라서. 아~ 네, 영종대교, 네, 영종대교 그 바닷길 지나서 아라뱃길 쪽 한강길 따라서 여의도에 여기 파크원 빌딩에 딱 올라올 수 있도록 가격이 한 사람당 이용료금이 뭐 한 2만 원에 3만 원 수준? 오, 네. 그러면 공항버스 타는지 뭐 그거 타겠는데 안전만 한다면 그래서 한다면?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공항버스가 반대한다. UAM은 뭐 일단 타봐야
맥스 4명 정도 아니에요, 그죠? 2명 4명. 지금 뭐 많이 업체들이 네, 제작하는 업체는 4인승이 이제 주요이고요. 뭐 6인승까지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친환경 기체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물론 네. 뭐 하이브리드 형식도 고민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많이 태우려면 배터리가 커져야 되고 네. 그러면 또 무거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인승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버스를 대체하거나 뭐 지하철 대체 이건 아마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렇겠죠. 걸릴 수 있고요. 뭐 아마 하이브리드 형식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버스 회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콜벤 기사들이 반대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지? 콜벤 있잖아. 지금은 그 쌀포대 하나 20kg짜리는 실어가지고 대체장 한 80km, 100km까지 가요. 아 지금 현재 유행하는 네, 현재는 근데 이제 사람의 몸무게가 평균 한 60kg, 80kg 잡으면 쌀포대 4개 정도는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4개가 아니라 4명이니까 16개. 점점 계속 시험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 갖고 안 되니까 수소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전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 수소로 전기 만들어내서 구동하도록 하자. 그러면 길이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의 미래 모빌리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만 당연히 이게 아니 뭐 있을 게 아니고 뭐 세계 글로벌 뭐 탑 기업들은 다 지금 이거 시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많이 이제 기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이제 유럽에서 이제 좀 양대 축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도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쪽은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일단 업체들이 그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인허가 기관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인증 절차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이제 EASA라고 이제 부르는 기관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FAA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관들과 이제 그 기체 제조사들이 같이 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인증 절차도 만들고 기체 개발도 기체 개발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좀 이게 굉장히 좀 푸시를 많이 좀 하고 있고 네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UAM 떠나서 그러면 미래 모빌리티에서도 이제 글로벌 뭐 탑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그 회사들과 뭐 카카오도 당연히 이제 손을 잡으셔야 될 테고. 네. 어떤 뭐 경쟁력들을 판단하시고 계신지. 네. 오늘 그 이 좌담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이제 정밀지도에 기반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굉장히 좀 주요 핵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에 계시는 이제 많은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도 다양한 이제 뭐 플랫폼이나 이제 서비스 쪽은 많이 갖추고 있지만 네.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이 정밀지도 기술들을 모두 다 갖춘 업체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니즈와 페인 포인트들도 저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제 해외 업체들과 좀 이제 물밑에서 그런 지금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런 지도와 디지털 트윈이 이제 근간이 되어서 이제 기존 모빌리티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좀 최대 무기로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그 모빌리티 회사들의 합종 연행이라든지 M&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시죠? 결국은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네. 이제 플랫폼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이동수단을 제조하는 자동차 기업이 비록 속도는 늦었으나 뒤늦게 뛰어들어서 양적 팽창으로 추격할 거냐 네.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도 다 플랫폼을 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미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택시 버전에 직접 플랫폼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데랑 경쟁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꼭 카카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다 하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강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강점은 이미 앞서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다양한 주행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그 주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플랫폼 시장은 워낙 선점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의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궁금해요. 현대차가 이제 현대차든 완성차 업체는 그 어쨌든 모빌리티를 구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네. 예를 들면 현대차 GV80이든 뭐 이런 차를 내면서 그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포집할 수 있는 뭔가를 넣으면 이미 넣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는 어쨌든 거기다가 뭘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비를 붙이든 뭐 뭘 붙이든 그죠? 유리한 고지는 자동차 회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모빌리티 기업이 그렇다고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단순하게 현대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빌리티 기업은 글로벌에서 어느 자동차 회사든 필요한 회사하고 손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볼보하고 손 잡겠다. 그럼 볼보의 글로벌 판매 차종에는 카카오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굳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가 GM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완성차 회사도 반드시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와 네. 연계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누가 서로 손을 잘 잡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사로 그렇구나.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이미 잡은 데는 별로 아직 이렇게 눈에 띄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잡지 않았네. 현대차.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디랑 뭘 해요? 전략적으로? 일단 자동차 회사는 지금 이제 물 밑에서 좀 논의를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이렇게 대회에 좀 공표한 것은 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물 밑이라는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죠. 땅 밑. 언더 테이블. 언더 테이블로 갈까요? 아니 뭐 네. 잠수함도 모빌리티예요. 아 그렇군. 네. 아니 오늘 이동. 유일하게 얘기 안 한 게 지금 물 위에서 네, 이동하는 수단이라. 아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좀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정말 블루 오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초기적이지만 좀 이제 논의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선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국내는 이미 예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저 인천공항에서 UAM 띄워가지고 여의도 온다고 인천공항에서 배 띄워가지고 한강 오는 건 뭐가 달라요? 있어요 그게? 그런 서비스를 시도를 했었어요. 아, 네, 어디에서요? 서울시에서. 아, 서울시에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거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말고 딴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강의 통제권. 우리 시, 군, 구 막 이런 데서 하면은 네.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 아, 네? 결론이 안 나거나 이게 민간 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예전에 저 수상 선박 기억나십니까? 네. 한강 수상 택시. 택시 네.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죽으나 사라진 이유는 네. 잠실여의도. 네. 잠실역에 내리고 여의도역에 내렸는데 네. 여의도역에서 63빌딩까지 갈만한 이동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연계된. 택시가 안 오고. 플랫폼도 네. 없는 시대고. 네. 택시부로도 안 오고. 네. 그러니까 오는 건 되게 빠른데 여기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라스트 모빌리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죽었는데 지금은 다 되잖아요. 앱으로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거. 그거를 나중에는 조종자 없애고 전기배로.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뭐 많은 모빌리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아마 하고 있고 또 생겨날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날 텐데 적어도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려면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 좀 주신다면. 주식도 안 한 제가요? 아. 그냥 그 저는 네.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 네네.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라고 겉으로는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들 게 아니고 한 두어 달이 걸쳐서 이름만 갖고 와서 쓰는 경우를 간혹 봤어요. 아 그래요? 물론 큰 회사는 그러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은 거기서 나오니까. 아 플랫폼 이동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군요. 우리 상무님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조인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저는 지금 2년 정도 2년? 됐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굉장히 크게 이제 발전하는 분야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미래의 어떤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카카오로 가신 것 같은데 무슨 숙제가 있습니까? 숙제가 아.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서 네. 보시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숙제고 넘어가야 될 거고 그걸 뭐 넘어가면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다. 네. 사실 당면한 숙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빌리티라는 업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역색, 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한 O2O 서비스거든요. 네. 반면에 굉장히 이제 확장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자체를 고민할 수도 있고 이동이 없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O2O 서비스 중에서 이제 지역색도 강하고 이제 문화와 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이제 기존 레거시 사업과 좀 이제 조화롭게 이거를 좀 만들어 가면서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좀 이제 화합의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술들이 가져올 이제 사회 환경 변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좀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술 개발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기술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이제 매진하겠지만 사실 기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는 이제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이제 더 나은 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그 갈등 조정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군요. 회사에서는. 그럼요. 그 사실 아까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그 미래 모빌리티를 하는 것, 한국에서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사실 좀 다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이제 국내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면서 또 새로운 서비스들 네, 통해서 네, 이제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래는 로컬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그들 기업들과 잘 이렇게 네. 융합하면서 착근을 할 거냐. 그 해외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미국,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이런 모빌리티, 어떤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산업에 조금 뒤쳐져 있는 그 나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거기도 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그랩이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머징 국가들한테 좀 빨리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운 서비스들이 많거든. 네, 그 네, 이제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맞습니다.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지 네. 않겠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같은데 들어가셔갖고 장갑차 뒤로 다 빼란 말입니다. 제가 그 참고로 그 마지막 갈무리를 네네네. 본질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모빌리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존 요건을 보통 의식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모빌리티가 있었어야 돼요. 지금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값이다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모빌리티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이 이동수단. 대표적으로 이동수단의 자동차. 그러니까 이동수단을 가지고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의 개념에서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 게 이동인데 사실 이동수단을 포함한 A에서 B까지 어떻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을 시켜줄까를 고민하는 게 모빌리티 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본다면 네. 뭐 카카오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장성욱 박사님 그리고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그림 한번 좀 그려보고요. 어떤 기술들이 또 미래를 지배할지 네. 이 얘기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정프로가 또 다음 모빌리티를 위해서 한번 또 일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영 교수님과 함께 차는 나 솔직히 잘 몰라. 차요? 차는 내가 잘 모른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이 기술을 잘 모르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동차 주식은 좀 아니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안 좋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권영주 교수님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장성욱 박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